휠체어나 거치대 등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반면, 세척이나 소독을 할수 있는 곳은 부족한데요.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보조기기 관리사로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특유의 꼼꼼한 일솜씨로 주변 반응도 좋은데요. 최창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부터 보조기기 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남기민 씨. 보행용 보조기기의 부품을 하나하나 분리해 세척하고 소독까지 말끔하게 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보통 넉 대를 관리하는데 꼼꼼하고 야무진 솜씨에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발달 장애인인 남 씨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복지관에서 6개월이 넘는 직업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젠 어엿한 직장인이 돼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을 만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이용자분들이 오시고 뭐 반납하러 오실 때또 대여 나갈 때 그럴 때마다 인사드리고 또 반납하고 이렇게 세척할 때가 제일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발달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기기 관리사로 채용을 시작한 건 2018년. 3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4명을 추가 채용했고 올해는 34명을 더 고용합니다. 올해 채용되는 발달 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는 시군보건소나 복지관, 경기도의료원에서 근무할 예정.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척과 소독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서 경기도는 총 41명의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보조기기 이용 환경 조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